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찬송의 가사처럼 소리 높여 주만을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도 받으시며 성도들의 땀, 정성, 고백을 담은 예물이 온 땅에 주님의 심정처럼만 흘러가게 하시고 나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고단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은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과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연약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오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로마서 드디어 8장에 접어들었습니다. 8장은 참 별명이 많은 장입니다. 많은 강해자나 신학자들이 이 8장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신부가 결혼 반지를 받죠. 그러면 링 부분이 있고 링에서도 가장 핵심은 보석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가 하나의 신부에게 결혼 반지라면 그 중에서도 보석 같은 부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복음의 진수가 감춰져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장 사실 읽진 않았으나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7장에 걸쳐 모든 내용을 받는다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7장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앞에 7장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우리는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견고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내 자녀 중에 어떤 아주 나쁜 사람한테 인질이 됐거나 유괴가 됐어요. 그러면 그가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는 사는 게 아니고 피를 말리죠. 제 목회하는 어느 친구는 실제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유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담보로 이런 못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자기의 의지나 힘으로 항거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그 비열함을 넘어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유괴가 됐어요. 뭐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그 엄마 아빠는 뭐 처죽음이 됐죠. 그런데 아이가 구출이 됐습니다. 형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 어머니시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순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아이는 무사합니까? 그렇죠? 이거 외에 물어볼 이야기가 있을까요? 걔 어떻게 세순하고 있었대요? 이런 거 물어봐요? 세수가 중요합니까? 제일 먼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게 아이는 무사합니까? 예, 아이는 깨끗하게 무사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1장서부터 7장까지 주로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 풀어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이 이야기를 견고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가 그 다음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형사가 아예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어떻게 구했어요? 이 이야기가 들려오지 형사가 그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했냐 하면요, 이런 거 먼저 얘기하는 형사가 있겠어요? 일단 먼저
아이는 무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대요? 어떻게 구출됐대요? 2절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자, 우리 8장 2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파멸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론이 뭐냐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장서부터 7장까지 주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안전하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어떤 것으로도 이 안전함을 이제는 흔들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주 우리는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겹치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켠에 뭐와 싸우고 있어요? 육의 생각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 속에 가장 중요하게 건드렸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 빨래를 양쪽 끝에 붙잡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짜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끼어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끼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곤고한 자예요.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있어서 자꾸 옛 삶의 습관과 옛 향수를 촉발시켜요. 아, 거기에는 뭣도 즐거웠는데 그 달콤한 죄악의 매력이 아직도 내 한켠에 스물스물 기어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의인이야. 신분이 바뀌었어. 너는 생명의 법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돼. 한켠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양자가 나를 중간에 놓고 서로 비틀어요. 비틀어요.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설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8장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지에 대해서 이제 8장부터 적극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장까지는 소극적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8장서부터는 왜 여러분들을 그 비싼 독생자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보십시다. 4절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자, 저를 보실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생각하나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이 생각한다는 게 뭘까? 이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정하여, 조금 더 큰 소리로 고정하여 열망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죄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근거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안에 죄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루 속에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맞죠? 우리 이제 쉽게 넘어지는 실수가 뭐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좀 시비가 벌어지면 대번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험한 말, 쌍욕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욕을 안 하던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됐다고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 욕이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 내재돼 있었단 말이에요. 블랙박스가 다 알아요. 블랙박스가 다 찍혀요. 그러니까 자루 속에 송곳이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촉발되는 건 아니에요. 고정하여 열망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꾸 그쪽 영역을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처럼 말씀의 검을 들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잘라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미 출애굽기에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속에 뭘 자꾸 밀어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넣고 영의 생각에 지배돼야 돼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즉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거나 육신의 지배를 받도록 돼 있지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거나 영의 지배 아래 있거나 양자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도 없고 홀로 독립적이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이제는 그분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8절을 보십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하죠. 자, 점점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지금부터 잘 보세요. 너희 속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이제 그 어느 두 사람이 산책을 하려고 둘 다 그 아주 개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키우는 개를 데리고 효창공원 쪽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한 동네 사니까 매일 얼굴을 보고 서로 알아요. 친해요. 그래서 김 선생님 산책 나오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산책하다가 중간에 서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고 분야가 서로 비슷하니까 대화도 통해요. 이런저런 학교 일이며 학문에 관한 일이며 또 아이들 키우는 일이며 대화를 두런두런 하는데 그 밑에 주인에게 끌려 나온 개들이 자기들도 서로 만난 거예요. 개들끼리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그러니까 서로 코를 킁킁킁 대면서 너 오늘 아침에 주인이 무슨 밥 주더냐? 뭐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밥은 먹고 나왔니? 서로 꼬리를 치면서 반가워서 막 표시를 해요. 주인은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 그런데 이 개들은 개들 세계의 영역으로 개들끼리는 통하는데 두 주인이 위에서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전혀 알 길도 없고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개들이 주인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영이 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의 영이 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어느 날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표정을 그렇게 지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표정이 정답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 정답이지 감동을 하고 이해가 되듯 끄떡이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본문 한 개를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개들이 사람의 세계의 언어와 사고를 이해하려면 개 속으로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봐야 피조물의 영이 피조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거리가 안 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피조물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도 원수되었던 죄인의 영혼 속에 그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의 본문처럼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 깨달음의 출처와 근거가 성령님이 해주신 역할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기능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외적인 특징은 뭐냐면 절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성령님의 성품이 그래요. 성령님은 자기를 나는 성령이라는 존재인데 너희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까불지 마. 이러고 나대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가능한 숨기시고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해쳐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성품 자체가 겸손하세요. 절대 자기를 안 드러내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 응?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무서워. 막 눈빛이 달라지고 장난이 아니야. 그거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성령 충만의 그림과 좀 멀어요.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았다면 가능한 자기는 감추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자기 안에 살아계신 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첫 번째 표지이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 지금 내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달라졌는가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 표현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들로 바뀌었어요. 아들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여성들이 삐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딸들은 아니냐? 여기 딸들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절대. 이상하죠? 왜 아들이라는 남성적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남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자녀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자녀. 그런데 그런 중성적, 중립적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확고하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딸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 상속은 아들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묶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 속에 포함시킨 것은 상속자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에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를 갚는 생활이다. 틀리지 않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매우 소극적인 이해입니다.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 단순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행위로만 인생이 전부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성경을 잘 보세요. 왜 우리를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묶어놨을까요? 자녀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여기에 무슨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고요? 상속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고요. 자, 17절을 보세요. 17절을 읽기 전에 15절을 먼저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제 보실까요? 오늘 아주 본질적 대목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로마 시대는 이 양자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자체가 로마가 제국을 확장해 가던 제국주의 팽창이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모든 장군들은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무사를 시켰습니다. 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낳으면 자기의 대를 이어 국가의 리더가 되도록 철저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무술을 연마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래요? 모든 아들들이 그런 자질과 리더십의 소질을 타고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걔 중에는 저처럼 부실한 놈들이 있어요. 부실한 아들들이 태어나요. 반드시. 키도 작고 무관으로 써먹기에는 영 뭔가 흠이 있는. 그러면 이제 장군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양자를 택합니다. 종들 중에 노예 중에 인물이 좋고 또 몸이 튼튼하고 머리가 좋은 종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 양자에게 장군의 대를 이어서 이 길을 걷도록 할 모든 상속을 물려주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붙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가정교사란 뜻입니다. 그때부터 가정교사가 붙어서 이 아들을 장군감으로 만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이제 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칼은 이렇게 쓰는 법이고 이럴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며 리더십이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며 이런 걸 전부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양자로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란 그런 개념이에요. 그건 친아들과 똑같이. 그래서 오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빠라는 말은 아람 말이에요.
아란 말이 아빠예요. 이거는 아버지를 가장 친밀감 있게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희한하게 발음이 비슷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그 아버지하고 친밀감의 표시가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하고 친구처럼 친밀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빠와 아들들이 그 친구 같은 아빠 아들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이제 맞먹어서 탈인데, 여러분, 양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에게 그렇게 친밀감으로 다가가도록 모든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말 속에는 아들로 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양자라는 말은 아들로 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즉 그 아들 속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공연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옛날 주인보다 더 좋은 주인이 생긴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를 강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고 룰을 만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과 파멸로 몰아가던 주인이었어요. 근데 새로 만난 주인은 그 주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격과 성품과 후회 면에서 덕이 많은 주인이 아니라, 더 좋은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좋은 주인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떤 관계로 목적지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17절의 발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느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과수원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부자인데, 이 기업을 물려줄 이제 아들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 일곱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과수원에다 전부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과수원을 가봤어요. 시찰을 하는 가운데 한 사과나무 밑에 보니까 아들 녀석 하나가 커다란 푸대자루를 놓고 열심히 짝대기로 사과를 따서 난리가 아니에요. 막 주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해서, 얘, 너희 뭐 하고 있니? 아버지, 이거 다 내 거예요. 그 아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사과를 따가지고 푸대자루를 묶어서 자기 거라고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네 거 해라. 그 아들은 사과만 가지고 과수원을 떠났어요. 근데 학문대를 가보니까 아들 녀석 하나가 걸음더미 속에서 소똥도 치우고 닭똥도 치우고 개똥도 치우고 똥을 막 치우고 또 퇴비를 만들고 아주 종들이라는 허드렛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끌러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녀석이구나. 그래서 그 과수원 경영권을 그 아들에게 넘겨줘서 그 아들이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그 아들은 아는 거죠. 아버지가 이 과수원의 경영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드렛 일부터 걸음치는 일부터 퇴비 만드는 일부터 시키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들이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허드렛 일을 모르고 절대 과수원 맡아가지고 경영을, 사람을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 일을 알아야 경영을 하고 사람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경영권을 넘겨줍니다. 사람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스타일의 삶이 있어요. 그 경영권을 바라보고 상속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을 달게 받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상속자로서의 삶이 있고, 당장의 열매만 달아서 그것만 챙기기에 바쁜 마치 수당 타먹는 신자 같은 삶이 있어요. 결론, 어느 쪽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또 새롭게 펼쳐진 11월 한 달 속에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상속자로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새로운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십시다.